중등 2년차 수업이죠. 프리캘큘러스 이 수업은 앞에 있는 수학, 트리고노메트리 그리고 영문법 특강에 이어서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물론 앞에서 알지브라 2A와 알지브라 2B를 들은 뒤에 이어서 듣는 수업이죠. 교재는 프리캘큘러스 이 책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깔끔한 책이고 무엇보다도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는 책이죠. 인터넷상에서 이경이가 주소입니다. http://opentextbooksstore.com의 프리캘큘러스 얘기로 들어가시던가 아니면 그냥 인터넷상에서 프리캘큘러스에서 An Investigation of a Function 검색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책 페이지 자체는 700페이지 정도 분량이라서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바는 뭐냐 하니까 이 두 분이 쓴 거예요.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이시죠. 주목할 바는 우리가 사실상 굉장히 대부분 다 봤던 내용들일 겁니다. 아마 1장부터 해서 1장 펑션부터 해서 2장 리니어 펑션, 3장 폴리노미얼 and rational function, 4장 exponential and 그리고 logarithmic function. 그리고 trigonometric function of angles, periodic function. 그리고 7장이 trigonometric equations and identities. 8장 further applications of trigonometry. 그래서 6, 7, 8은 삼각함수에 관한 거고 그리고 코닉을 마지막으로 해서 대충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 자체가 이미 사실상 우리가 트리고노메트리 앞에 있는 수업과 그리고 알지브라 2A와 2B에서 다룬 내용들이 많아요.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학습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은 수업입니다. 왜냐니까 중학 2년차에서는 이렇게 수업이 어쨌거나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 부담, 학습 부담이 좀 적은 책을 골랐습니다. 같이 이제 1장부터 학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 수는 약 300개입니다.